잔묘의 전진, 잔묘의 성문진. 저는 인천지구 용현기도의 소속 화만수 세례자 요한입니다. 저는 2, 3년 전부터 배 밑에 손을 대면 맥박이 뛰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암환자이다 보니까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한 15년 동안 했습니다. 저까지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고 별로 이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생활해 오다가 몇 달 전에 엄마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럼 영광 드러내야지 왜 병원에 안 가? 그러셨어요. 또 가끔 속도 더부룩하고 또 좀 쓰리고 아픈 것 같기도 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일단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10월 말쯤에 예약을 하고 11월 초 사이에 그 집사람이 TV를 틀어놨는데 제가 지나다 보니까 제 증상과 비슷한 이야기를 그 의사 선생님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난생 처음 들어본 대동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부 초음파를 하면서 대동맥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다 봐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병원에 위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하러 갔다가 그거는 이제 인원이 꽉 차가지고 그걸 못하고 복부 초음파만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촬영 기사한테 대동맥류도 좀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나와서 물 한 잔 먹고 있는데 빨리 판독 결과를 알려드릴 테니까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좀 기다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라고 해서 갔더니 아 이거는 응급상황이다. 복부 대동맥류가 10cm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간 수치와 신장 수치를 나타내는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다. 너 지금 빨리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가라고 해.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첫터에 가면 치료해 주실 수 있으니 첫터에 다녀온 이후 가려고 11월 첫터에 참석했습니다. 엄마께서 간식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아멘 했고 만남 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께서 복부에 대고 뽀뽀를 해주시고 다 치유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아멘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첫토를 지내고 병원에 전화 예약을 하고 가면서 작은 체납한테 아 상황이래가지고 CT 촬영을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래 그 병원에 내가 아는 사람 아들이 그 CT 촬영실에 있다. 가서 얘기를 해라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는데 보통 이제 대동맥이 요 정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먹 두 개 거의 합칠 정도만큼 대동맥이 커졌어요. 그게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 대동맥류가 생기는 게 첫째로 고혈압 환자 또 거기다 흡연 음주, 스트레스 이런 것이 이제 합쳐가지고 생기는데 그 대동맥류가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동맥이 터지면 30-40%는 가는 도중에 사망하고 40-50%는 수술 중에 사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흔히라도 터지고 또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가도 터지고 조금 무리하게 힘을 주면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첫토에도 물통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허리 아프다고 스트레칭 한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했는데 주님 성모님께서 지켜줬습니다. 제가 워낙 대동맥류가 크다 보니까 또 CT 촬영 기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이 또 자기 아는 선배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TV에서 봤던 대한민국 최고의 명이라고 하는 서울대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강남 세브란스 송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크고 중요한 대동맥이라 신정지를 시키고 귀가 안색에 다른 혈관들을 막고 대동맥과 대장을 꺼내서 수술을 하는데
무척 위험한 수술이고 수술 후에도 잘못하면 파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5일 날 입원해서 11월 26일 날 수술을 해야 돼서 24일 날 집사람과 낮을 보내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한 2시 정도 되니까 아 나도 같이 갔다 올 걸 했나 싶은 생각 들고 이제 후일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믿음으로 왔다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부랴부랴 제 차를 타고 열심히 왔는데 유령왕 말씀 잘 듣고 만남 시간에 유령왕께서 몸소 지령이 했던 것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꼭 치유해줄 거니까 잘 갔다 와라. 그래서 처음 쓸때 올라가지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주님 성령께 지켜줄 거라 믿고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속 고통을 받으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코끝이 찡한 감동이 되고 마음이 편해져서 수술을 할 때도 걱정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길어지면 더 위험한 상황인데 예상 시간보다 아주 빨리 끝났답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런 위험한 상황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마취가 깨자마자 배에 무리 없이 힘을 안 주고 가래를 쉽게 뱉었습니다. 간호사가 마취도 빨리 깨어났고 가래도 빨리 뱉는다고 기복이 무척 빠르다고 놀랬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동맥류가 너무 이제 위험한 상태라 보니까 혈관을 째서 인조혈관을 받고 다시 이걸 꾸맨 거예요. 꾸몄는데 그 아래에 염증이 생기거나 할까봐 중환자실에 일단은 입원시켜서 상태를 보는데 저는 상태가 양호해서 하루 만에 바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아래 말에 면 중환자실에 끊을 때 북한 환자도 복부 대동맥이 10cm인데 같은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있었답니다. 수술 후 손만 의상이 와서 일주일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중환자실에서 하루 만에 일반병실로 오게 되었고 제 병동은 72병동이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1차 검진 기관에 의사선생이 간수치와 신장수치가 높아서 수술하려면 걱정이라고 했는데 11월 초에 치료받아 나중에 수술 전 강남 세브랜서 병원에서 다시 검사할 때는 간과 신장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나와서 위험한 수술인데도 후유증 없이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 빨라서 빨리 걷게 되었고 대변도 5일 만에 보게 되어서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복부 대동맥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염려되었지만 정말 모든 것이 아주 빠르다고 간호사들도 말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집에서 10kg가 빠졌는데 아내가 만남 때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다시 엉망이가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복부 대동맥이란 보통 2cm에서 2.5cm라서 5cm에서 7cm 정도만 돼도 파열이 된다는데 저는 10cm인데도 파열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퇴원 후 진료 때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설명을 듣는데 너무나 놀랍게 아주 큰 노란 지방 덩어리가 있었고 혈관 주변에도 지방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숟가락으로 긁어냈다는데 그렇게 하고도 혈관을 막지 않았다는 것과 몇 년을 살았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성모님께서는 엄마의 기도로 수술도 하지 않고 치유해 줄 수도 있었지만 제게 가장 필요하고 제게 맞는 방법으로 제 영혼 육신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부활하신 주님 성모님께서 모든 일을 함께해 주셨고 엄마의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기적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모님 말씀대로 기적 중에 큰 기적이었습니다. 부족한 이 시인을 위해 기도해 주신 인류 암마께 더욱 깊은 감사드리고 우리의 영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보니 엄마의 후적 고통과 그 깊은 사랑을 마음 깊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 성령께 돌려드립니다.